저에겐 늘 도전이죠. 정상에 올라서면 내가 꿈에 다가서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. 그래서 늘 두근거려요. 자, 준비됐으면 라이더 레디. 3, 2, 1, 고! 달리는 것과는 또 다른 해방감? 발밑에서 느껴지는 속도감? 눈밭을 가로지르는 자유로움. 보드를 자꾸 타다 보면 하나씩 도전해 가면서 그걸 이룰 때마다 뭐랄까 되게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어요. 스노보드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운동입니다. 넘어지고 또 혼자 일어서기까지 일반인들보다 4~5배 이상의 노력은 필요하고요. 열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? 쉽지는 않았어요. 특히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발과 오른쪽 팔이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보다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.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싶어요. 제가 항상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건데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빠르게 못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